새마음 새삼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새삼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가 2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서울 우이동에 있는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올해의 새삼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캠프를 총괄하고 있는 김덕선 교도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도님, 새삼회가 주관하는 새삼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가 벌써 12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삼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의 처음 모습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떻게 시작된 훈련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새삼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는 2008년에 장법원 김지선 원무님과 새삼 관사들이 함께하여 1회 캠프를 시작으로 매년 겨울방학 때 2박 3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삼회에서 원학습 인성교육이 개발된 후로는 원학습 인성교육 어린이 버전을 만들어 강의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학습 인성교육의 어린이 버전이 바로 새삼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군요. 이번 캠프의 타이틀이 하늘마음, 둥근마음, 내마음이던데요. 이번 캠프의 주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늘 마음은요, 저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래 텅 비고 참된 마음이고요. 둥근 마음은 경계를 당했을 때 마음을 멈추고 살피고 돌이키는 밝고 슬기로운 마음입니다. 새삼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는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마음 공부를 통해 하늘 마음을 찾고 본래의 둥근 마음을 사용하며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의 질문을 통해 꿈의 씨앗을 심고 나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캠프입니다. 아이들이 본래 천심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캠프를 통해 천심을 되찾고 소중히 하며 원대한 꿈을 가지도록 저희가 도와줍니다. 네. 어린이들이 하늘과 같이 맑고 둥근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걸 쉽게 발견하는 캠프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새삼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캠프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의는 저학년과 고학년이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프로듀스 몸살돌의 활동 시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을 멈추고 살피고 돌이키는 몸살돌을 주제로 노래를 개사하고 연극을 준비하여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몸살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둥근마음 케이크 만들기와 보온 쿠폰 만들기 등 놀이 형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며 캠프 주제를 흡수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아이들의 캠프 참여를 위해서 접수 마감일은 따로 두지 않았고요. 신청 방법은 새삶의 사무실이나 저에게 문의 전화를 주시면 저희 쪽에서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훈련은 세심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캠프가 서울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중 기차로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용산역 인솔교사 선생님을 따로 두어서 아이들을 픽업해주고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서는 아이들이 저녁 10시 정도에 취침하고 아침 7시에 기상하도록 하고 있고요. 급한 연락 같은 경우는 총괄에게 전화를 주시면 아이와 바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락이 자유로운 캠프군요.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많은 훈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불교 청소년 교화의 선구자로서 새삼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삼회는 어떻게 조직됐고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소개해 주세요. 새삶회는 대산 종사님의 뜻에 따라 26년 전에 김준 전 새마을 연수원장님을 제1대 회장으로 모시고 시작되었습니다. 새삶회가 목적한 것은 유구한 민족의 전통적 슬기와 참됨을 바탕하여 세계적 정신운동을 이땅 위에서 우리가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후 제3대 회장에 최용돈 회장님이 취임하셨고 4년 전 본격적인 대사회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 새마음 새삶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에 있고요. 대학생과 직장을 가진 청년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법의 실천으로 전 세대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캠프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원학습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처분 청소년 교육, 학부모의 자녀 멘토링, 지도자 연수, 대학생 인성교육 멘토링 프로그램과 새삶 실천 운동 인재를 양성하는 새삶훈련, 마음공부 프로그램 등을 국내 서울, 익산, 대전, 영광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는 불가능하게도 보였지만 이수성대의 정신으로 진실하게 노력한 결과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새삶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월 22일부터 2월 24일에 서울 봉도 수련원에서 진행되는 제12차 새삶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에 많이 합력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린이들을 하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 하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둥글게 챙겨서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들로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